그럼 지금 아까 얘기하면 뭐 제곱미터당 6천에서 7천만 원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투자자가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자금 여력이 좀 있고 또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면은 갭 투자가 아니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동 주변에는 큰 투자가 아니라 좀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또는 뭐 투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평대 매수를 하셔도 지금 16억에서 17억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의도 작은 평수랑 거의 비슷해요. 이것저것도 하면 뭐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대지 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수익성이 다르긴 한데 그건 뭐 비교를 해보셔야겠지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지금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이 돈을 다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거주를 무조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금 스케줄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항상 투자금의 좀 범위가 넓다, 넓은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주변에 이제 목사동 쪽에 모아타운과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입주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업에서는 이제 모아타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 수익성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은 잘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소규모로 이제 그 노후된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니까 사실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지정해서 이제 소규모 단지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제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서 사업 수익성을 어느 정도 나오게끔, 그리고 뭐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해서 개발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가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목사동에도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724-1번지 일대 면적은 한 5만 제곱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지어지면 1,4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목동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신축 빌라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때 쪼개기 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23년 8월 6일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제 한 세대였다가 그 이후에 10세대로 쪼개졌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입주권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입주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목사동 강서구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있어요. 이게 구차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모아타운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면적 훨씬 커요. 거의 20만 제곱미터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 다 지어지면 한 4,400세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 특징은 지금 저층 주거단지로 막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개발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목동역 바로 근처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차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에요. 여기 이제 면적이 한 8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건설 세대수도 한 2천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특징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용적률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700%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700%까지 받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이게 입주권 관련해서 더 주의하셔야 돼요. 모아타운에 비해서도. 이제 아까 모아타운도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도시정비법이나 뭐 빈집법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뭐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개발이 좀 잘 안 되는 곳에 이제 뭐 SH나 LH 뭐 이런 공기업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 상환 기준도 굉장히 입주권을 못 받는 기준도 굉장히 이제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법 개정이 된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소유권이자 등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현금 상환돼요. 그러니까 입주권 아예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가 네. 이제 무슨 사업이 될 줄도 모르고 사셨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내가 현금 청산자가 된다라는 거는 너무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 공급 대상을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해뒀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요건을 갖춰야만 이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나 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가실 때는 이 그 입주 자격 여부를 굉장히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안전한 투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소액은, 금액은 적게 들어가지만 항상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김예림 변호사님 뭐,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사전 점검을 받으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입주권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꼭 점검을 받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동 재건축 관련돼서 단지의 특징들 단지별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식도 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지역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과 또 뭐 재건축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까 16억 정도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 대비했을 때 좀 저렴하게 재테크를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 많은 관심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갖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 그러시면은 연락처 지금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김예림 변호사님이 직접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화경제 플러스 뭐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잠깐 좀 안내를 드리면은 저희가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좀 강연의 스타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내가 투자에 좀 접근을 하고 싶거나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처음부터 좀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좀 그 부동산을 좀 적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중간중간 공지들 내놓는 거 잘 참고를 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시화경제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